음악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국 가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가족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이 아름다운 곡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멜로디가 참 지극히 아름다운 그런 찬송이 되겠습니다. 이 찬송은 참 유명한 찬송인데요. 칼 구스타프 보베르그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고 스웨덴의 국회의원도 하신 분입니다.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런데 이분이 그왜 이런 시를 쓰게 됐냐 하면은 그 스웨덴이 굉장히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제가 6월 달에 저희 집사람하고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 다음에 네덜란드를 둘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가봤는데, 그 수도도 그렇고, 전부 숲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노벨상을 또그 시상하는 시청도,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스웨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숲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 이분이 자기 조국이니까 스웨덴 그 강산을 거닐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이 솜씨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를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선교사로 있던 영국 태생의 런던 태생이 되겠습니다. 스튜어트 하인이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 번역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그 에드그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 원래 스웨덴의 그 민요가 되겠습니다. 이 민요를 바탕으로 해서 편곡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유명한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멜로디가 아주 아름다워서 또 제가 성악가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1954년인가요?
영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찬송을 주제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로 이 찬송이 퍼져나갔습니다. 그한 예로서 1980년인가 80 하여튼 초에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또 불려져서 유명하게 됐고 이 찬송가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시면은 스웨덴의 그 아름다운 그 강과 산의 그런 그 풍경이 마치 이 하나의 그 산수와의 그림을 보듯이 다 이게 찬송가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여튼 이 아름다운 가사로 되어 있고 이제 멜로디가 아름답다 하는 것을 아시고 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3절을 부를 때 4절 가사를 불렀습니다. 제가 반주를 하면서 흥분되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자꾸 틀립니다. 누가 반주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정확하게 할 텐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국에 있을 때는 참 뭐 찬송은 좋지만은 실감 있게 못 느꼈는데 제가 핀란드 가보니까 핀란드도 역시 뭐 호수의 나라고 숲이 뭐온 국토가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호수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호수 주변으로 숲속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 한참 숲에 들어가서 이제 걸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이 노래가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제가 숲속에서 막 크게 불렀더니만은 지나가는 그 핀란드 조깅 하시는 분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제가 여행 가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세상에는 뭐 아름다운 노래들이 너무나 많죠. 평생 참 명곡만 불러도 다 못 부르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음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속극이고 뭐고 영화고 아무 재미없습니다. 영화가 음악이 배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화 그 실감나게 그렇게 영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 음악이 일절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금방 죽듯이 뭐가 없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명곡 많이 감상하시고 좋은 노래 우리가 건강할 때 좋은 노래를 많이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